자체적으로 빛이 나고 여러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 이걸 잘만 이용하면 부와 명예도 이룰 수 있고 잘못하면 망신살로도 뻗칠 수가 있습니다. 극과 극이죠. 이번 시간에는 살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살? 네. 여러 가지 살이 많죠. 네. 뭐 준비해 주신 살이 뭐죠? 홍염살, 도화살. 아, 이게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비슷한데 의미가 조금씩 틀려요. 도화살, 홍염살, 화개살 이렇게 세 가지 살이 좀 비슷한 살이 있는데 네. 일단 오늘의 주제는 도화살, 홍염살이니까 도화살과 홍염살 도화살은 뜻이 복숭아 꽃이라고 불러요. 예전에는 기생살이라고 불렀어요. 아, 기생살. 근데 기생살이라고 하면 안 좋은 시선으로 많이 받겠죠. 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지금 말한 대로 일부 종사를 못 하시고 네. 여러 명의 남자를 거느리거나 네. 또한 남자로 보면은 주색을 밝힌다고 그러고 여자는 음란하다 네. 이런 식으로도 봤는데요. 네. 또 이런 살들이 있는 사람들이 혼인 문제에 있어서 인기가 참 없었어요. 예전에 이제 시집 장가를 가는 문제로서 네. 이런 도화살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나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고 나의 사위로 받아들일 수 없고 네. 이런 살이 있는 사람으로 나의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네. 선호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현대사회에는 네. 이거를 무슨 살로 부르냐면 네. 인기살로 불러요. 인기살? 인기살. 네. 지금은 자기 PR 시대고 네. 또한 장래희망 중에 연예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요. 점점 많아지죠. 그렇죠. 예전에는 좀 연예인 된 생각이 좋진 않은 시선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연예인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요. 또 연예인이 돼서 잘 스타가 된다면 네. 돈도 많이 번다고 그래서 네. 또 유명해지고 네.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도화살이 있으면은 뜨기가 조금 더 쉽다 그래요. 네. 또 연예인뿐만 아니라 영업하시는 분들, 또 교육직 네. 이런 각종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사람을 많이 상대를 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뭐 교육직 쪽에 뭐 선생님이나 강사라 그러면 인기 강사, 스타 강사.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체적으로 빛이 나고 여러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보이고 이걸 잘만 이용하면 부와 명예도 이룰 수 있고 잘못하면 망신살로도 뻗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과 극이네요. 극과 극이죠. 근데 지금은 도화살 있는 걸 좋아하시더라고. 때로는 저한테 이제 도화살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손님들도 많아요. 요새는 홍염살은 은밀하고 약간 내성적인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한 사람을 내가 마음에 두고 있다면 네. 어떻게든 내가 매력 발산을 해서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마력이 있는 게 홍염살이에요. 아, 이 홍염살이 있는 사람이 내가 마음을 먹고 매력을 발산한다면 안 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와. 거의 다 넘어온다고 생각해. 아, 그 정도예요? 응. 뭐 내가 뭐 저 사람을 좋아해. 네. 근데 저 사람이 나의 뭐 애인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무조건 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내가 뭐 매력을 같은데. 발산하려고 해. 네. 그럼 그 사람은 100% 넘어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홍엽살은 섹시한 살이라고도 봐요. 강력한 끌림.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거죠? 강력하게 끌린다는 살. 네. 그래서 홍염살이 있는 사람은 일단 외모가 좋아. 네. 근데 또 새끼가 많아서 이성한테 또 인기가 많아요. 아까 도화살은 여러 명 남녀 구분 없이 인기가 많다고 보면 네. 이 홍염살은 이성적으로 인기가 많은 살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 사람이한테 거절을 해도 끊임없이 계속 대시를 받는 거지. 근데 단점은 결혼을 했어도 네. 다른 남성들한테 또 대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죠. 문제지. 집안 문제. 그쵸, 그쵸. 법원을 가는 경우가 많아. 왜? 불륜도 일으킬 수 있어요. 이혼을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네. 무당들도 도화살, 홍염살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도 인기가 있으면 좋잖아. 네. 여러 사람들한테 감심도 많이 받아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 선생님들도 이런 도화살, 홍염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여기까지 도화살, 홍염살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옛날에는 도화살, 홍염살 있으면 기생팔자라 해서 참 욕처럼 들렸는데요. 지금은 연예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 발산한다는 의미로 좋은 팔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네.